아이고 심심해라. 아이고 심심해라. 게임이나 좀 해볼까?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게임 페이퍼 마리오에서 나왔던 쿠파스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나왔던 김나는 염소 국수, 젤다의 전설에서 나왔던 비약 스프, 심즈에서 나왔던 라임 파이.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게임 음식.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JJ의 도, 왜, 뭐. 자,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만화 음식도 먹었고 영화 음식도 먹었는데 게임 음식도 한번 먹으면 안 될까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아니, 게임 음식이 뭐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컨텐츠의 바다, 엄청나게 많은 게임 속 음식들을 제가 서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주얼이 조금 특이해 보이고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법한, 그리고 만들었을 때 실사판으로 그림과 비슷하게 보일만한 그런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음식! 게임 페이퍼 마리오에 등장했던 쿠파스타! 조금 뭐 민트 초코가 생각나기도 하고 좀 와사비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은 쿠파스타입니다. 요 녀석의 이름이 왜 쿠파스타냐? 페이퍼 마리오라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 내에서 보니까 쿠파라는 할아버지 거북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슈퍼마리오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재료를 공수를 해가지고 쿠파스타를 딱 만들어서 할아버지 거북이한테 딱 먹이면은 할아버지 거북이가 뭐 감탄을 금치 못했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냐,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몇몇 해외 유튜버 분들께서 쿠파스타를 직접 만들어놓은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초록색 시금치를 넣고 그 다음에 꾸덕한 생크림을 넣고 완두콩도 넣은 다음에, 이게 지금 바질 페스토거든요. 뭐 올리브유랑 바질이랑 자시랑 이런 것들로 맛을 낸 건데 이거를 함께 넣고 갈아서 소스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파스타를 만들 때처럼 물에 소금을 넣고 끓여주고 면을 넣고 끓여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면을 삶은 이유는 쿠파스타의 아이콘 그 디자인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넓은 초록색 면과 일반 면 두 개를 모두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삶은 면을 건져내고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소스를 넣고 함께 면을 볶아서 접시 위에 최대한 예쁘게 올린 다음에 맨 위에다가 게임 안에서 큰 이파리를 위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바질 잎사귀 중에 큰 녀석들을 골라가지고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떤 맛이 나는지, 그리고 어떤 면이랑 먹었을 때 맛있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반 면으로 만든 쿠파스타. 아, 일단 냄새는 시금치 들어가고 바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좀 씁쓸한 그 풀떼기 냄새가 자꾸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씹어먹는 맛이 아닌가 싶을 것 같은데. 맛있어! 이거는 거북이 아저씨가 마리오한테 감사하다고 저를 10번 해야 될 것 같은 맛입니다. 이거 어떤 맛이냐면은, 여러분 그 바질 페스토 파스타는 되게 깔끔하면서 살짝은 기름지고 산뜻한 그런 맛이 위주인데 생크림이 들어가고 또 완두콩이 들어가고 까르보나라에 바질 페스토를 섞은 거잖아요. 결국은 묵직함과 산뜻함 사이에 그 중간이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바질 페스토 파스타에서 살짝 부드러운 맛이 추가된 뭐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일반 오일 파스타 같이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괜찮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까르보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런 풀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드실 것 같은 게 끝맛이 풀 씹어 먹는 요런 향이 끝에 가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요 녀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두꺼운 면으로 요게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 이거네! 이게 더 맛있네! 얇은 면만 먹고도 저는 맛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면이 두꺼워지니까 두꺼운 면들 사이에 양념이 그냥 뭉태기로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양념이 입에 들어오면서 바질 페스토에 또 잣이 들어가거든요.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 향이 고소하게 싹 올라오면서 조합이 괜찮아. 너무 좋다.
제가 오늘 요리들은 더보기란에다가 레시피를 제가 어디 거를 참고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쿠파스타를 만들어 드실 거면은 이렇게 두꺼운 면으로 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네요. 솔직히 비주얼이 너무 초록 풀떼기여가지고 이게 무슨 맛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입에 넣고 보니까 너무나도 맛있었던 산뜻하면서도 크리미한 파스타 쿠파스타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젤다의 전설에서 나왔던 비약 수프. 온라인 게임 많이 해보셨으면 아실 법한 단어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물약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젤다의 전설에서 정말 여러가지 색깔의 물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레시피가 좀 많이 나와있는 이 노란색 물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 이 스프에는 들어가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배 껍질을 깎아서 손질을 하고 작게 썰어주고요. 양파도 썰어주고 옥수수도 썰어주고 마늘도 잘게 다져줬습니다. 이 재료는 초리조라는 건데요. 소세지를 발효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살라미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단단하면서도 쫄깃하고 신맛과 짠맛이 강한 녀석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썰어두고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과 양파를 넣고 볶아주다가 초리조를 추가해서 함께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치킨 스톡을 넣고 옥수수도 넣고 화이트 와인을 또 두르고 끓여주다가 끓는 동안 믹서기에다가 코코넛 밀크랑 배를 넣고 갈아서 이걸 그대로 팬에 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옥수수 전분을 풀어서 만든 물을 넣고 국물을 진득하게 만들어주고 마늘가루, 생강가루, 카레가루를 넣고 여기에 또 추가로 또 콘통조림을 때려붓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서양식 잡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걸 푹 끓여주다가 국물이 엄청 되직해져서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뽀글뽀글 마녀가 스프를 끓이는 것처럼 끓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이걸 그대로 병에 담아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포션인데 건더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믹서기에다 놓고 그냥 이걸 갈아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약수프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봤습니다. 과연 이걸 먹고 체력을 회복을 할 수가 있을런가. 크게 한 입 가겠습니다. 이게 맛있는 건가? 좀 애매해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안 어울리기도 하는 맛이에요. 처음에 입에 들어와서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시큼한 맛이 훅 치고 들어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소세지를 발효시켜서 만든 이 초리소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시큼함이 조금 퍼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화이트 와인도 들어가고요. 배를 갈아서 넣었는데 어색하지 않은 달달함이 자꾸 올라오면서 또 뭐 생강 냄새도 살짝 나고 뭐 생강가루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치킨 스톡을 또 넣었으니까 감칠맛이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옥수수의 고소함 끝나요. 그러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냥 이른바 잡탕인데 먹고 힘이 날 나? 그러니까 맛없다 그러기에는 맛이 없지는 않은데 맛있다고 하기엔 애매한 맛? 콘수프 떠먹는 것 같은데 또 콘수프라고 하기엔 또 시큼한 게 확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찌개 중에 그 부대찌개 먹는 것처럼 이런 햄도 막 씹혀주고 이러니까 밥이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간이 좀 많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뭐지? 그러면은 정말 게임 속의 주인공처럼 이 물약을 숟가락으로 퍼먹지 않고 그대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식이다. 난 어렸을 때 이런 걸 먹고 자랐다.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알갱이가 있는 녀석을 먹을 때는 뭐 쫄깃하게 씹는 맛도 있고 옥수수가 터덕터덕 터지는 그런 식감도 있고 그냥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는 뭐 다 갈아있는 거를 그냥 마셔버리니까 실제로 운동할 때 닭가슴살 먹기 싫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놓고 갈아 드시는 분들을 계시거든. 그런 맛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먹고 뭐 젤다의 전설처럼 체력이 회복되느냐, 열량은 높기 때문에 회복은 될 것 같지만 기분 좋게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은 맛 비약 수프였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음식입니다.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에서 나왔던 김나는 염소 국수입니다. 사실 와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 요리책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게임 속의 음식들이 종류가 어마무시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퀘스트를 할 때 이런저런 음식을 또 만들어서 깨기도 하고 또 먹으면은 체력이 회복되나?
솔직히 와우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게임을 또 종종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좀 와우가 요즘에 인기가 많아갖고 이걸 좀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튼 컨텐츠를 하려고 레시피북을 샀는데 뭐 생각보다 막 요리들이 재료가 까다로워요. 아이언 포지 휴대식량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헤기스 통조림이라 그래갖고 양 내장을 통조림으로 만든 그 예 만들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뭐 아무튼 하 유튜버분이 최대한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은 게 바로 이 녀석인데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마늘을 다져주고 쪽파도 송송 썰어주고 이거는 양고기인데요. 물기를 제거를 한 다음에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팬에 기름을 둘러주는데 그냥 식용유나 올리브유가 아니고 바로 이 땅콩 기름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마늘을 넣고 볶아주다가 썰어놓은 양고기를 넣어주고요. 뒤집어가면서 익혀줍니다. 양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양념을 하는데 이게 레드 커리 페이스트라고 동남아 쪽에서 쓰는 칼칼한 카레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팬에다가 넣어주고 강황을 함께 넣어서 볶아줍니다. 이 음식의 이름이 염소국수인데요. 이 이름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가 아니고 염소의 젖을 짠 사냥 우유를 넣어주고 여기에 땅콩 버터를 넣고 휘휘 저어주다가 치킨 스톡을 추가하고 죽염을 또 썰어서 넣고 갈색 설탕, 라임즙, 페퍼론치노 가루를 넣고 팔팔 끓이면 이렇게 소스가 완성이 되고요. 메밀면을 익혀서 그릇에 담고 위에다 소스를 부어주고 쪽파를 올려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에 참고로 이렇게 널브러진 면은 아이콘이 면이 한두 가닥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비벼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이렇게 큰 거 하나 딱 해가지고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어? You what? 야 미미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 역시 요리책에 있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면 냉간하면 맛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맛 표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푸팟퐁 커리랑 똑같은 맛인데 거기서 나는 해의 향 그런 게 좀 빠지고 양고기의 향이 추가됐다. 푸팟퐁 커리 거기다가 면 넣고 비벼 먹는 그런 맛이에요. 아 이거 밥 퍼가지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베트남 고추가 또 들어가가지고 칼칼하게 입맛을 돋궈줍니다. 너무 맛있네요. 죽순이 야삭야삭하게 씹혀주는 식감도 너무 좋고 고기 한 입 집어먹고 죽순 한 입 집어먹고 뭐 동남아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일지라도 요게 뭐 고수나 그런 걸 제가 따로 집어넣고 조리를 한 게 아니라서 입맛에 되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뭐 고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가를 해서 먹어도 뭐 동남아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었다. 잘 만들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게임 심즈에서 나왔던 라임파입니다. 심즈에서 나왔던 연두연두한 예쁜 라임파이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모두에게 익숙한 과자들이죠. 다이제와 바다코코넛. 이 과자들을 믹서기에 넣고 분수를 해줍니다. 레시피를 보니까 크러스트 부분을 따로 믹스 같은 걸 쓰지 않고 과자를 갈아서 만들더라고요. 이 과자가루를 보울 안에다가 넣고 갈색 설탕도 넣고 녹인 버터까지 추가를 해서 잘 섞어준 다음에 파이를 만들 그릇 안에다가 잘 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꾹꾹 누르면서요. 이걸 오븐 안에다가 놓고 일단 1차적으로 구워주고요. 크림치즈를 중탕으로 녹여서 계란 노른자랑 연유를 함께 넣고 여기에 초록색 식용색소랑 라임즙을 넣고 휘휘 섞어가지고 필링을 만들어줍니다. 오븐에서 꺼낸 파이 크러스트 안에다가 필링을 채워주고 또 한 번 오븐에서 구워줍니다. 근데 이거는 계산에 좀 없던 건데 위에가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서 연두색 필링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걷어내고선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줬습니다. 몇 시간 뒤에 이제 데코로 꾸며줄 라임을 썰어주고 파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휘핑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게임이랑 얼추 비슷해 보이는 라임파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사진 하나 찍어놔야겠다. 이런 거 먹을 때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케이크를 커팅할 때처럼 파이도 썰어서 좀 먹어볼게요. 한 조각만 이렇게 해서 오! 이 크림치즈층이 심지어 무너졌어. 일단은 요 녀석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달어. 그러면 라임즙을 좀 더 짜서
맛있네요. 그러니까 겉에층 파이 같은 경우에는 과자를 또 부셔가지고 그거를 설탕이랑 버터를 넣고 구우면서 굳혔기 때문에 바삭바삭해요. 이런 바삭함 사이에 크림치즈랑 연유가 섞여있는 이 층이 싹 녹으면서 달콤함이 싹 스미면서 촉촉하게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이 라임이 굉장히 신맛을 가지고 있어서 안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느끼함을 신맛으로 잡아주는 것 같은? 예를 들면은 크림치즈 케이크 위에 달콤한 과일이 올라가 있는 그런 맛이 조금 더 그냥 신 정도고 어색한 정도 굉장히 맛있네요. 저는 이거 집에 오븐 있으신 분들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맛있네요. 맛있어? 아, 오늘 근데 맛이 막 엄청 없었던 그런 음식은 없었던 것 같아. 이건 이상하다. 다 괜찮았어. 딱 디저트로 이렇게 상큼하고 달콤한 후식까지 딱 이렇게 먹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좀만 더 먹자. 상큼하고 달콤한 마무리를. 네, 오늘은 이렇게 게임 속에 나왔던 음식들을 실사판으로 직접 제작을 해서 게임 음식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가상으로만 먹었을 때 괜찮지 않을까 하는 비주얼과 음식들의 느낌이 실제로 먹었을 때도 굉장히 맛있다는 사실에 정말 재미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들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요.